가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어 넓다. 와 진짜 좋고 왔다. 오, 괜찮다. 와, 페이보릿 클래식 포즈.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오랜만에 제 일상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벌크업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3kg 정도 증량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수행 능력도 잘 오르는 중입니다. 특히 하체 중량이 잘 오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도 비시즌 복근은 보이게 유지하자, 이게 제 원칙이라서 살을 더 찌우고 있진 않습니다. 보통 저녁을 안 먹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끝나면 항상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보통 밥 두 공기는 항상 먹는 것 같습니다. 벌크업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식단을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밥 한 공기 드시던 거 한 끼 정도 두 끼로 늘려보시고요. 그래도 체중 안 오른다? 그러면 나머지 한 끼를 또 밥 두 공기 늘려보세요. 그렇게 탄수화물을 야금야금 올리시면서 수행 능력 증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살만 찌면 정말 살크업이고요. 수행 능력이 늘어야 벌크업입니다. 사실 벌크업도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 식단을 하고 바로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은 보통 지금처럼 세팅을 하고 먹습니다. 굽닭 닭가슴살, 시리얼에 견과류 좀 넣고 보통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네, 그럼 빨리 먹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닭 몇 달째 잘 먹고 있습니다. 온라인 최저가 링크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점심시간이고요. 오늘 메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약간 물리기 시작해서 1일 1돈가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돈가스입니다. 네, 퇴근하고 왔고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헬스를 갈 계획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프로틴바 하나 먹고 좀 쉬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팔 하는 날인데 중량을 올리는 날이라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짐의 가장 큰 장점, 새로운 명품 머신이 자주 들어온다. 가장 큰 단점, 마음에 들던 머신도 잘 빠져나간다. 이번에 프리코 스미스가 빠지고 노틸러스랑 사이벡스 스미스가 들어왔는데요. 아, 사이벡스는 제 기준 원탑입니다. 스트라이브사의 숄더프레스도 아스널 숄더프레스 자리 없으면 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게 자극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디마스터 제품인데요. 후면 어깨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어깨 찝힘도 없고 원암으로 하는데 자극 참 좋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식단 똑같이 하고 출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퇴근하고 헬스장 가고 있는 중이고요. 몇 달째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집, 헬스장, 직장, 집, 헬스장.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제일 재미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꿈이 있거든요. 내년 목표가 있고 올해는 이렇게 뭉클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 갈 때도 저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갑니다. 아, 칼로리를 얼마 이상은 태우자, 그런 목표를 갖고 운동을 합니다. 확실히 운동 강도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퀘스트를 깨는 기분으로 네, 보람차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입니다. 메인은 항상 풀다운으로 합니다. 라이프 히트니스 랩 풀다운인데 270파운드로 메인 세트를 진행합니다. 프라임 풀다운 제품입니다. 오짐에서 가장 사랑하는 머신입니다. 이건 제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동 범위 깊게 쓰기 참 좋은 머신이고요. 묵직하게 중량 날림 없이 그대로 광배에 꽂힙니다.
프라임 시티드로우도 명품이죠. 저는 중부 승모 타겟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당기자마자 행복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이벡스 롱풀. 아, 이건 뭔가 아쉽습니다. 가동범위 더 쓰고 싶은데 짧더라고요. 제가 짧은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뉴땡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번 일주일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운동하는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주말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웬만하면 운동강도 최대로 뽑으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아무래도 일과가 있다 보니 부담스럽죠. 토요일 2시간 동안 하체 가슴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일요일 새로운 머신이 오줌에 왔더라고요. 해머 스트렝스 숄더 프레스 정말 좋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먹었습니다. 3두도 고중량으로 진행했고요. 네,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집가서 얼른 식단하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